용산 해가 뉘엿뉘엿 어둠이 오고 있습니다. 단식, 제가 단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단식이 이명박 구속 단식과 농성 6개월 했죠. 두 번째 양승태 구속 단식 하고 6개월 있다가 양승태 구속시켰죠. 그리고 박근혜 저기 정체적 부정선거 때문에 21일 단식한 일도 있고 제가 한 15번 한 것 같아요. 서울구치소에서도 내가 했고 광주 교도소에 가서도 했고. 근데 제가 희한이 남는 단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항상 제가 단식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뒤돌아보면 그게 맞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후회하는 단식 2000년 1월 달에 국회 앞에서 7일간 단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 탄핵 단식입니다. 그 당시에 검찰개혁 등등 촛불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을 텐데 별로들 관심이 없었죠. 그때 제가 좀 더 밀어붙여서 윤석열 탄핵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윤석열 파면을 우리 촛불 시민들에 위치도록 제가 단식을 한 20일 하든 한 달을 하든 해서 윤석열을 그때 탄핵을 시키든 파면을 시켰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태원 참사도 없을 거고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되는 일도 없을 거고 참 제 탓으로 제 스스로를 탓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단식 2일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단식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이 취임하고 한 달부터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아크로비스타에서 49번 했죠. 매일 했어요. 그 다음에 전국 순회 집회 20번 했고 이곳에서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호응 안 받았죠. 훗날 이 서울의 소리가 아크로비스타 집회 전국 순회 집회 용산 용안집 앞 집회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현재보다는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김건희 구속 이거 해야 됩니다. 왜 김건희는 분명히 주가 조작범이 확실한 증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확실합니다. 검찰 공소장 300매 김건희 이름이 289번 나오는데 이거 수사도 안 하고 구속 단식시키고 더군다나 공범들은 다 수사받고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을 윤석열 취임식에 특별석에 초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법과 공정을 지키면서 자기 마누라 또 자기 장모는 지금 처벌 안 하고 있죠. 윤석열이 10원 한 장 피해준 일 없다는 윤석열 장모가 실형을 4년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사과도 안 해요. 윤석열은 사과를 모르는 자죠. 윤석열이 사과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김건희가 사과를 모르는 여자입니다. 윤석열은 허수아비고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조정하는 건 김건희죠. 김건희 젊게 윤석열이 대통령 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다만 김건희가 영부인 젊게가 있어서 자기가 영부인 된다는데 진짜 영부인 됐죠. 윤석열은 말하자면은 정태택 회장이 얘기하는 요냐고 말하자면은 윤석열은 몸을 주고 이득을 얻은 용어를 뭐라고 하나요? 몸을 주고 이득을 얻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이런 여자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런 여자가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기본 존엄성조차 모르는 여자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분노로 아침에 음악을 들어야 진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번 단식을 하면서 후회되는 단식 윤석열 탄핵 단식 그때 국회 앞에서 그 버스에다가 엄청 크게 현수막을 걸고 그 추위에 1월달에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도 못하시겠죠. 그 단식이 성공을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단식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단식을 한다고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천공이 예, 잘한다 굶어 죽으라고 하고 예, 오히려 쾌재를 부르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진보라는 예, 깨어있는 시민들 간에 여러 가지 분란도 많고 그렇습니다. 공사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결을 하자 이런 네, 저는 이 의미를 두고 이번 단식을 시작했다고 보고 우리 단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윤석열 같은 대한민국의 막 위기에 빠뜨리는 저런 윤석열을 앞에 두고 무슨 사사로운 감정 싸움을 한단 말입니까? 윤석열부터 어떻게 하고 김건희부터 구속시키고 이태원 참사 주변들 예, 처벌하고 싸워도 싸워야 됩니다. 저 예,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소련이나 우크라이나도 예, 우주인부터 막으려고 전쟁을 중단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을 사보다 위에 두는 이런 분들은 예,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선 저 윤석열부터 우리가 예, 탄핵을 시키든 끌어내리든 또 김건희부터 예, 구속시키는 그 후에 여러분들이 예, 거기에 몰두하시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번 탄핵은 예, 이번 단식은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작했다 보고요. 제가 이 단식하면서 뭐 저를 알리고 싶어서 저 알릴 만큼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서 내가 무슨 사적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안 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70이 넘은 사람이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조그만 선생의 어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예,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아니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느냐. 조광 선생이 독립운동할 때 그 어록이 지금 예, 저 마구리 조광 선생 묘역에 가면 크게 비석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새기면서 예,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빨리 예, 끌어내리고 김건희도 구속시키고 이후에 대한민국을 바로 서워 야 된다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단식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